출연료 깎이는 게 싫을까요? 전 애인이랑 같이 방송 출연하는 게 싫을까요? 난 싫은 거는 출연료 깎이는 게 싫을 것 같아. 전 애인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야, 전 애인이랑 방송한다? 그럼 전 애인 연예인이야? 연예인이지. 어, 좋아. 나 방송할래. 그냥 방송할래. 저는 전 애인이랑 하는 게 더 싫을 것 같아요. 아, 어? 방송. 왜 안 좋게 헤어진 거야? 아, 그냥 아니, 얼굴 꼴뱅이 싫을 것 같아요. 왜 꼴뱅이 싫어? 뭐, 이유가 어찌 됐든 꼴뱅이 싫을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그러잖아.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면 여자는 진짜 싫어서 헤어지고 남자는 헤어지고 나서 한번 되돌아본다고. 뭐 여성분들은 진짜 다 공감하실걸요? 참고 참고 참다가 헤어지는 거지?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이게 보기 싫을 때까지 참고 참고 참다가 이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? 민경훈 씨, 네. 그 다시 만나면 좀 이렇게 반갑습니까? 아니면 좀 어색합니까? 반갑지 않을까요, 그래도? 그렇죠. 네. 그 남자들은 반갑다니까. 방송 같이 할 수 있어요? 방송을? 네. 그 지금 와서? 네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나도. 그러니까. 그 승희 말 들으면 여자들은 또 다른 감정선인 거지. 아니 근데 혜영이 누나는 형 만나러 방에 들어갔대잖아요. 혜영이 누나는 형 만나러 방에 들어갔대잖아요. 아, 그때 너 왜 자꾸 날 걸고 넘어지? 근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? 혜영이 누나가 어디 대기실을 갔는데 형 이름 붙어 있어가지고. 아니 그 얘기 나도 들어. 들어갔었어. 들어갔는데 형 없어서. 어, 있었어. 나도 녹방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는 형님, 아는 형님. 아는 형님. 아, 그러니까 아는 형님 녹화할 때 어. 프로그램을 같은 스튜디오, 옆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있었나 봐. 어. 근데 이제 나한테 인사하려고 왔는데 내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한 게 기사가 나갔나 봐. 아니, 형이 만약에 마주쳤으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고. 안 마주쳤잖아. 안 마주쳤잖아. 안 마주쳤대. 아니, 아 그러면은 지금 연습해보자. 사진으로 마, 한번 마주쳤어. 아니, 안 마주쳤는데. 사진으로 마주쳐도 한번 이렇게. 만약에 마주쳤어. 아, 그럼 하지 마. 아니, 어떻게 하겠냐고. 나도 모르지, 어떻게 알아. 마주쳐봐야 알지. 어쨌든 간에 뭐랄까 신기한 거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. 그러니까 그런다니까. 심지어 그때도 나 알잖아 대기실에만 있는 거. 그렇지. 난 항상 대기실에 있는데 내가 없을 때 왔대. 맞아, 그게 희한해.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미리 정보를 알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.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. 그 정도 정보 알면 내가 그 정도 정보 알면 내가 주식해서 망했겠어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유, 못난 놈.